안녕하세요, 글준입니다. 이번 시간 한글준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 아트 오브 워 레드 타이즈. 영상미가 아주 뛰어난 인트로 영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드 타이즈 플레이드 바이 언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Subscribe, like, please. Commander, we can win this battle by destroying enemy base. 적 베이스를 파괴하라. 양쪽 진영으로 나눠져 있네요. 유닛을 생성하면 tap the plus sign to produce new unit. 리소스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Tap the unit icon to produce more units. 유닛을 생성하십시오. 창병입니다. 적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Dominating. Soul Essence가 필요하다네요. The enemy's outer turret. 우리 편 유닛은 계속해서 게임 끝날 때까지 리소스가 허락하는 한 다시 재생성이 되고 공격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복수다! The enemy base is just ahead. Everything inside. 적 베이스 앞에 터렛이 하나 있네요. 아, 엄청나게 쏘아댑니다. Commander skill is all set. Tap here to release airborne. 공수 부대를 파견합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전투 상황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Victory is at hand, Commander. 본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Godlike. 화염 공격, 원거리 공격, 밀리 어택, 다양한 공격들이 존재합니다. 적 본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빅토리 승리하였습니다. Well done, Commander.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트레이닝 리워드를 받겠습니다. 다양한 유닛이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트레이닝이 끝났고 1대1 AI 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AI이고 언클준이 그 상대 AI와 함께 1대1 매치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유닛들의 적절한 공급 그리고 리소스의 잘 활용을 잘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전투는 유닛들이 알아서 합니다. 언클준은 그냥 어느 정도의 병력을 보낼지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중립 유닛을 파괴하면 보너스 리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는 우리가 유닛을 생성할 때 쓸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 확보가 중요합니다. 화염 방사기병, 소총병, 그리고 창병, 밀리 어택을 할 수 있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궁병도 있습니다. 예. I sense danger may be near. 중립 지역에 있는 리소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행 유닛도 있네요. 하늘에서 용처럼 생긴 비행 유닛이 집결을 시킬 수 있고요. 한 번에 공격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수부대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힘을 모아서 본진을 공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유닛들의 움직임이 예, 아름답습니다. Enemy base가 곧 코앞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폭탄을 비행기로 떨어뜨려주기도 합니다. 적절한 전략이 잘 적용이 되어야지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유닛들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한 승리의 관건입니다. 네, 공중 폭탄 투하로 적 본진이 파괴가 됐습니다. 빅토리 아주 잘했습니다. MVP 소총병이 뽑혔습니다. 레벨업 리워드를 받고 있습니다. 알티에스 장르에서 타워 디펜스 형식을 취했고요. 약간 느낌이 네, AOS의 느낌도 나고요. 계속 그 유닛이 공급되어질 수 있고 리소스를 획득해야 되는 상황이 LOL과 또 약간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클중과 함께 아트 오브 워 레드 타이즈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트 오브 워 레드 타이즈 플레이 바이 언클중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Tap the unit icon to deploy regular PAP units can be upgraded by consuming tech points. Upgraded units have stronger abilities. Tap the upgrade button. Regular PAP is tap the start button to enter the battle. 아카데미로 들어왔습니다. 전투를 위한 스트레치지를 배울 수 있는 부대의 개개별의 그런 전략 판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제에 맞춰서 상대방이 세팅이 되고 우리 쪽에서 유닛을 적절히 배치해서 보내야 됩니다. 적의 은퇴 엄폐를 파악하는
잠복 에네미 유닛을 찾는 그런 유닛이 존재합니다. 그림자만 보이는데요. 레이더처럼 생긴 저 유닛이 잠복한 적을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Well done, command. All shut down. 전략 아카데미. Produce appropriate number of anti-air units to counter enemy air force. Tap the plus sign to produce 있습니다. New unit. Just in time. 기관총 유닛인 것 같은데요. 메고리에 나오는 로봇 같기도 하고요. 예, 골리앗 같기도 하고요. 스타트랙에 스타크래프트의 골리앗 같기도 하고요. 각각의 유닛에 대한 사용 well done, 방법과 실제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할지를 이 아카데미에서 배워갈 수 있겠습니다. Tap the plus sign to tap the unit icon to deploy regular flame. Regular flamethrower is strong against biological units, so he deals more damage to them. 화생과 공격을 할 수 있는 유닛도 있습니다. Tap the plus sign to increase the number of regular flamethrowers. 화염 공격 비슷한 건데요. Well done, Commander. Flame Thrower. 예, 불로 가지고 생명체를 이렇게 열로 공격하는 그런 유닛이었습니다. Rumble of Thunder. 리소스가 부족할 때 유닛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리펀드 한다 그러죠. 리소스를 다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원샷 원킬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유닛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이런 전략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닛을 사용하여 원샷 원킬을 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You reach the maximum population. Please refund other units to proceed. 리펀드. Well, just a little bit. 어떤 상황에서는 그 유닛 간의 상생 관계로 상대적으로 약하게 Is there any trouble? 유닛이 활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절히 유닛들을 조합해서 앞쪽에 디펜서가 좋은 미케닉 그런 걸 세워두고 뒤쪽에는 좀 몸 방어는 약하지만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을 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닛의 조합을 잘 해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황금 유닛 비율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연습을 여기 아카데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One shot, one kill. 적절한 그 비율을 예,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유닛은 예, 몸 방어가 좋은 미케닉 유닛이고 하나는 방어가 떨어지지만 원격에서 숨어서 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격병입니다. 이 비율을 잘 선택해야지만이 상대 용 공격 예, 이런 상대 적의 공격에 적절히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종족은 약간 그 생물 예. 스타크래프트 치면 저그족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종족은 테란 종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거기 각각 종족의 유닛들이 있을 텐데요. 그 특성에 맞게 적절한 그 유닛 조합으로 공격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몸 방어가 좋은 예, 미케닉을 앞쪽으로 많이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 전략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예, 지고 있는데요. 퍼센테이지를 바꿔가면서 조합 퍼센테이지를 바꿔가면서 You reach the maximum population. 전투를 Please refund other unit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밀고 들어가는데요. 미케닉을 좀 많이 예, 만들어야겠습니다. You reach the maximum population. Please refund other units to proceed. 야, 1대 3입니다. 아, 승리하였습니다. 정말 이 조합의 조금의 차이에서 한 끗 차이로 승리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샷 원킬이 끝났습니다. 럼블 오브 썬더. We will purify the corrupted. Our minds are awakened. 칼을 든 유닛과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유닛이 있네요. 아, 후방 공격자와 전방 예, 무사 공격자가 있습니다. 적절한 유닛의 조합이 승리를 좌우하게 됩니다. 다양한 레벨에 따른 커맨더 아카데미에서의 다양한 트레이닝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캐주얼 매치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맨더 아카데미를 방금 마쳤고요. 택티션 트라이얼을 택티션 트라이얼 전술가 트라이얼을 Stare at the flames for too long, then you can't see things clearly. Dominating. 택티션 트라이얼을 승리하였습니다. Well done, Commander. 택티션 트라이얼은 예. 차츰차츰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유닛들의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편의 세팅에 따라서 Eyes on target.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They will be cleansed by fire. We coat ourselves in steel every day. 아카데미에서는 This thing's hot. 단계 단계별로 유닛을 소개했다면 여기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유닛을 전부 다 활용해서 이런 전략 전술적인 적용을 해보는 그런 모드로 이해가 됩니다. 적도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나옵니다. 택티션 모드. 택티션 트라이얼에서는 거의 실제 전투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부담 없이 이런 유닛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 경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닛들이 다양하고 보는 재미 I want covering fire now.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유닛 컨비네이션의 조금의 차이 때문에 승리가 좌우되는 열심히 공격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폭발이 일어났네요. Well. 다양한 유닛 조합을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레이더 장비, 생화 공격, 롱레인지 어택, 저격수.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레이더 장비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네요. Dominating. 이런 Well done, Commander. 실제 전투를 통해서 유닛 조합에 대한 그런 감을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택티션 트라이얼. 상대 쪽에 미케닉 gathering intelligence. 기계 전투 Who needs repair? 같은 종류인가요? 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관총과 로봇 전투 로봇이 상대편에 설정이 되어 있네요. 유닛들 간의 상호 같은 편끼리는 상호 협력을 해야겠지만 상대편과의 유닛 서로 이기고 지는 상생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지 어떤 유닛을 보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others, we march. 앞쪽에 공격용 로봇들의 그런 화력을 잘 버틸 수 있는 방어가 센 그런 유닛을 많이 보내줘야 할 것 같고요.
로봇이기 때문에 불 공격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대지, 지대공. 예, 공중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유닛이라면 나르는 유닛에 대해서 강점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닛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No lack of courage. Queen Light heals the pain. In a good time. Cover your eyes. 각각의 유닛에 대한 특징들은 예,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헤드 퍼스트, 예, 들이대는 식으로 한번 조합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그냥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거의 주지 못하는 조합이었네요. 저 공격용 로봇들, 기관포를 장착한 공격용 로봇을 상대할 수 있는 적절한 공격 유닛을 배치를 해줘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헤비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예, 유니트를 많이 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유닛이 많은데요. 어떻게 또 플레이에 적용이 될까요? 근데 지금 뒤쪽에 있는 저 로봇은 공중 공격도 잘하고 있거든요. 네. 방금 같은 조합은 별로 안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로봇들이 실감나게 공격을 잘하네요. 분명히 헤비한 로봇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편 유닛들의 조합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거리 공격 병들을 많이 배치를 했는데요. 앞쪽에서 몸빵을 세워줄 그런 유닛들이 없다 보니까 밀고 들어와 버리네요. 예. 헤비한 예, 적 로봇들을 막을 수 있는 예, 방어가 강한 유닛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In a good time. Don't let the enemy get too close. We coat ourselves in steel every day. Where's the air threat? I want covering fire now. 이번 조합도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요. Chuck, robot unit, hello, damage, and choose what on unit. I have a yard. What done, unit? 이번 로봇 전투 부대에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일까요? 인펀트는 총 쏘는 애들이고 활 쏘는 애들이고 얘는 화생방 하는 애들이고 I am planning to take a vacation next month. 수류탄 투척병 기병 비슷한 것 같고요. 레이더 radar is running. Heavy. 얘가 좀 방어가 셀 것 같아요. 앞에서 물리적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기만 해도 뒤에서 후방 공격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저런 전투 로봇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패병이 상당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방패병을 많이 뽑아왔습니다. 꽤 버티고 있습니다. 오, 우울한 승리하였습니다. 앞에 방패병이 딱 막아주니까 뒤에서 인펀트리들이 원거리에서 포를 막 쏘고 뒤쪽에서 후방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챌린지를 하나하나 깰 수 있는 챌린지 모드가 있습니다. 아주 밀도 있고 연구하는 그런 유닛들을 조합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택티션 적인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모드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랭크 모드, 어레나 모드 이건 좀 많은 경험이 쌓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겠죠. 유닛 테란 유닛이 있네요. 아트락 야구아이 세 가지 종족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사용했던 테란 종족입니다. 레귤러 크로스보우맨 활병이네요.
메딕! 아 치료해주는 거죠? 레귤러 프레임 스로워 파기병 말을 탔네요. 기병 기병인데 총을 쏘네요. 지금 테란 종족의 유닛들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예, 적 숨어있는 적 유닛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라이더 그라운드 유닛에 예, 데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레글로 페퍼바이저 예, 방어를 아주 주특기로 하는 예, 마지막에 그 전투 로봇의 예, 방어를 담당했던 그런 유닛이죠. 각각의 유닛의 예,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 유닛들을 예,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잘 뽑아서 리소스의 활용을 잘 해서 상대방의 예, 그런 유닛들의 조합을 잘 봐서 유닛들을 뽑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예, 이 전투의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승리에 대한 기술이죠. 예. 섀도우 왓츠 뭔가 어둠에 가려서 숨어서 예, 공격할 수 있는 은밀하게 저격수 같은 메인테넌스 엔지니어 기계들을 고칠 수 있는 거겠죠. 예,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에게는 힐러가 있다면 기계들에게는 엔지니어가 있겠죠. 샷건 모터사이클을 타고 샷건을 쏘는 예, 아주 마초적인 유닛입니다. 어 다른 어 야 몰투스 에어 투 그라운드 공격할 수 있다는 아 잘 안 보이네요. 또 아, 클로킹 예 영구적으로 클로킹 예 그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 보이지 않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공격이 공격하면 아 예. 센티널 터렛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라우더 아 방어의 강점이 있고 터레인 방어 예. 기관총 같은 걸 가지고 있네요. 어스트리언 멀티비 트레인 그라운드 투 에어 아 지대공 예 땅에서 아 하늘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대공포 같은 그런 유닛이죠. 이런 유닛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전에 투입이 돼야지 적절한 전략 전술을 펼 수가 있겠죠. 전략적인 게 더 많이 플레이어가 관여하게 되는 부분이고 전술적인 부분은 네, 각자 유닛들이 알아서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 어떤 전술을 쓸지 그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RTS 네, 장르의 아트 오브 워 레드 타이즈를 엉클즈와 함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엉클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족들이 세 가지의 종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테란, 아트락, 야우구, 아이 이 세 종족입니다. 새로 또 RTS 게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엉클 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 오브 워 레드 타이스 엉클준이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